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액션스타 그룹에서 또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큰 꿈을 향해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셜 모닝 플래너 이서연입니다. 처음 오는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 많이 계시군요. 저도 생각나요.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이 굿모닝 월드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실크 아미노산을 들으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느낌이 다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사업한 또 모습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제가 예전에는요, 굿모닝 하기 전에 아동복 매장을 운영했었어요. 좀 어울리죠? 어울리나요? 근데 정말 재밌게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다 저보다 더 커요. 다 성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즐겁게 사업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는데,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조금 딜레마가 온다든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는 때가 온다든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한 게, 일을 거의 다 직장을 갖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요. 오로지 아동복 매장 운영만 했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상 바깥에 대한 그 세상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두려웠었는데 어느 날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계시는 앞에가 저고요. 뒤에 계신 분이 저의 스폰서님이자 우리 액션스타 그룹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전서병 대표님 처음 보고 좀 무섭긴 했으나, 왜 무서웠냐면요, 눈빛이 지금은 선하시지만 그때는 조금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 나가면 안 돼. 절대 못 나가요. 왜냐하면 예의도 아니었고요. 뭔지 모르게 빨려 들어갔어요. 우리 전서병 대표님 눈빛에 정말 어마어마한 신념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굿모닝 월드를 설명하는 것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까 이천호 대표님 보셨죠? 그분처럼. 그래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요. 또 우리 전지현 대표님은 그 얼굴 속에 비춰지는 미소, 이따 끝나시면 한번 저희 대표님 한번 보세요. 미소가 반해서, 그리고 그 미소가 또 보고 싶어서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듣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크 아미노산을 제가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으면 몸이 망가지고요, 영양분이 빠지고요, 뭔가 빈 느낌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근데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 세 번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공허한 그 몸이 뭔가 진짜 영양분이 없다는 그 느낌을 정말 우리 실크 아미노산 도움을 받아갔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젊어지고 건강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아가씨는 아니어도 아이가 셋이고 애들이 몇 살이라 그러면 기절초풍할 정도는 돼요. 근데 그만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실크 아미노산은요, 정말 나의 그 건강을 지켜주고 젊게 해주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보니까 제가 미팅에 자꾸 오겠죠. 미팅 가면은 스폰서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좋고요. 지금 오늘 모시고 오신 분 있죠? 그분이 스폰서님이에요. 저도 두 분 대표님이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가서 또 듣다 보니까 굿모닝 월드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또 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시스템으로 다 교육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아진 거 자랑만 하면 모든 게 마케팅, 아까 사업
설명 속에서 마케팅으로 다 연결되니까 나는 혼자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내가 혼자 나가서 돈을 벌면 200만 원, 250이 그냥 내 거잖아요. 그런데 굿모닝 월드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해 못했다가 사업 설명 듣고 들으면서 터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나이 상관없이 정말 실큐 아미노산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시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자랑만 열심히 하시면 마케팅에서 시스템에서 또 이런 세미나 안에서 여러분들한테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요 굿모닝 월드 너무 자랑하고 싶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 인생의 멘토는 두 분 대표님이세요. 왠지 두 분 대표님은 솔직히 저희 엄마보다 더 좋아요. 저희 엄마가 들으면 좀 삐지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또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없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모시고 온 함께 오자고 한 스폰서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굿모닝 월드의 정보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진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멋진 그런 것이 진짜 뿌려져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굿모닝 월드 어렵다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쉬운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스폰서님 보러 이렇게 오고 또 스폰서님 보러 이렇게 오고 또 다른 분 오시면요 나 좋아진 거 좋은 거 자랑해 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더불어서 정말 멋있고 재밌고 즐겁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어렸을 때 사고로 청각을 다 잃었어요. 청각을 다 잃었는데 실큐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너무 좋은 진짜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실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진짜 이거는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굿모닝 월드 정말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셔도 여러분 오늘 큰 성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소개를 안 하고 했는데도 같이 공유되는 마케팅에 의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 나도 해외에 이런 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 나도 해외에 외국인이 실큐 아미노산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국의 굿모닝 월드 시작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마케팅 속에서요 정말 굿모닝 월드 마케팅 속에서 나의 노력도 여기에 진짜 노력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지현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노력하시고 일구시고 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 그 노력들이요 저한테까지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에서 온 매출이 다 제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가서 저 하신 건데 왜 내 거지? 내가 이거 인정해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요 이게 바로 굿모닝 월드 마케팅이라서 너무 대단한 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 이서영 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는 진짜 인생 로또를 맞은 기분이에요. 저는 굿모닝 월드는요 인생 로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 1차 꿈은요 이제 대표님께서 나가서 일궈놓으시고 뿌려놓으신 씨앗을 이서연이 나가서 같이 채우고 또 더 보태서 더 큰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큰 첫 번째 꿈입니다. 이뤄질 수 있겠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꿈은요, 제가 어느 날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가 정말 주택가였어요. 허름한 주택가이긴 했는데 그 안에 멋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멋진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문은 대문은 없고 정원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 이제 멋지게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 집 저렇게 생긴 집에 한 3층짜리 집을 져가지고 그 3층은 나의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이제 주거 생활하면서 정말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님 대표님도 모시고 바베큐도 하고 여기서 사업 설명하고 같이 꿈을 키우는 대화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꼭 이루겠다는 게 제가 두 번째 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한, 지금부터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또 모레 듣고, 세 번만 연속적으로 들으면 아마 건강은 물론 100% 찾을 거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이런 비전들이 또 수입들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다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죠?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행운으로 가득 채우시고요. 굿모닝 월드 통해서 멋진 꿈 이루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